네. 어우, 동콜미에 놀라서 아이패드가 쓰러졌네. 네. 근데 동콜미는 다들 아영에서도 보셨을 거고 사실. 맞아요. 그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오. 나갔는데 뭐 이거야 뭐 워낙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을 계속 하고 있는 노래라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정말 곧 나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아, 10분 아니 9분 30초 뒤. 아 태민이가 아예 후렴 부분을 제대로 스포했잖아요. 네. 끝났어 너의 love.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거기까지 해서 이제 네. 멤버들도 많이 이제 적응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는 형님에서 후렴 부분이 공개됐을 때 팬분들이 특히 이 파트 있잖아요 여기. 네. 이 안무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저는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정말요? 그럼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 예? 그 좋아하시니까. 오 해줘. 오. 끝났어 너의 love. 뜨리나 오. 오. 아니 왜 안 내려와? 뭐야 왜 뭐야 왜? 그런 거 없잖아. 근데 그 사실 그 민호 형의 그 있잖아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아 왜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는 손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혀를 밀고 이렇게 했잖아요. 혀를 안 내밀었어. 했잖아요. 처음에 했잖아. 근데 카이트 할 때 몇 번 했잖아. 아니 혀는 절대 안 했어. 아니야 입술을 이렇게 한 거야. 신발 이렇게 에 막 이랬어. 나는 이걸로 봤다. 아니 무슨 뭘 하나. 아니 왜 뭐가 하나 하면 이렇게 헐뜯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 아니 너의 진짜 근데 그 포인트야 그 가사랑 딱 악수하고 싸우지 말고 이제 그만 화해. 내가 가사랑 딱 맞잖아. 우리 둘이 지금 굉장히 좋은 사이인데 왜? 그래. 우리 둘이 화해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랑 하나는 이거. 소베소베. 야 그거는 조심해야 돼. 소베소베. 네. 소베소베 어딘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민호 형이 이번에 가장 큰 파격 변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발음 똑바로 해주지. 변신. 다시 봐봐라. 너 발음 이상하겠다. 파격 변신. 어떻게 해. 파격적으로 변신을 했다. 네. 아니, 왜냐면 처음에 예전에 뭐 한두 번씩 그런 적은 있었는데 이 정도로 막 볼드한 색깔로 한 적은 처음이니까 완전 처음이네.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렸어요. 하트 2억 돌파했대. 와.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역대급 안무라고 역대급 화려하기도 받은. 하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나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근데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렇게 힘들게 나올 거란 건 상상도 못했고 맞아. 안무가 그리고 해보니까 와 이거 진짜 물론 우리가 오랜만에 춤추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태민이도 좀 힘들어하길래 아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를 더욱더 진짜 힘들어 진짜로 근데 그리고 처음에 볼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안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 그걸 그냥 안 힘든 건 줄 안 힘든 줄 알았어. 아 그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충격 받았던 게 한 3일째 배우는 날까지 서 있었어요. 못 따라가가지고 노래를 못 맞추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맞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죽겠더라고. 이렇게 쫙 해보니까 그지 너무 힘들죠 사실. 와. 힘들긴 힘들어요.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그래, 거짓말이야. 네.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할 거고 음악에 맞는 춤이니까 여러분들께 좋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뭐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네,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발매까지 대략적으로 7분 남았네요. 7분 정도. 그래요. 남았는데. 그럼 살짝 더 얘기를 해봐요. 네. 그 해보고 싶어요. 이건 좀 탐난됐던 뭐 남의 파트 이런 거 있나요? Don't call me. 'Don't call me'나 아니 뭐 다른 거여도 돼요. 그거 있잖아요. 그 키 파트. 저 뭐? Sorry. 나 진짜 그거 탐나요. 근데 저, 그거 인가 next week으로 벌써 나왔더라 그 파트. Sorry. The number you has been. No. The number you have called has been disconnected. 한번 혼자 해봐요. 시작. The number. Sorry부터 해야지. Sorry. The number you have has been. You have. The number. 거기까지 맞았어. The number you has been. No. You had the call disconnected. 뭐 대충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무튼. 다른 멤버는 또 있나요? 미쳤어요. 이 뭔가 이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직 맞아 안 나왔지 안 나왔나 괜찮아 5분 뒤야 뒤에서 뭔가 5분 남았어 괜찮아 우리는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다미가 하고 있는 거 나는 신나노라고. 아, 쉬는 게. 다미가 그때 쉬어. 다미 그때 제스처 하느라 쉬어. 네. 부러워, 그때. 맞아, 맞아. 뭐 민호 형 뭐 없었네요? 나는 그 너무 힘들어, 2절 시작 부분이. 너가 말한 그 2절 시작 부분 있잖아. 아, 오히려 그걸 남한테 떠넘겨줘. 야, 근데 너는 힘들어, 그 거기. 파트를 동콜미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 맞아, 그게 캐닝 그 파트 너무 멋있어. 정말, 근데 그 파트를 빼놓을 수가 없어. 그 너가 이 악물고 했다고 했잖아. 네. 진짜 이 악물고 근데 한 거야, 진짜. 원래 진정성은 진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힘 진짜 힘들었기 때문에 멋있게 나온 거예요. 와우, 그 너가 그 약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있는 없는 없는 힘 다 쥐어짜면서 분출한 그 에너지가 정말 아! 2절이 시작되는구나를 완전 알려줘. 형이 딱 이 막 막을 탁 열어주는 느낌이 나요. 맞아, 맞아. 그렇게 나비가 되어가는 거야. 나는 꿀 빨면서 뒤에서 걸어나와. 진짜 손가락 이렇게 빨면서 나오는데. 네. 카메라 뒤에 모습을 꼭 찍어주고 싶다. 우리 이제 진짜 발매까지 5분밖에 안 남았대요. 와. 네, 아쉽지만 오늘 브이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 한마디씩. 어떻게 달려? 와, 어떡하지? 이거, 근데... 이거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이제 5분만 더 하시면 돼요. 네. 끝? 됐어? 네, 태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약 4분 뒤에 공개되는 저희 정규 7집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소감 한 줄씩 챌린지 해보자. 응. 여러분. 다음. 샤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나쁘지 않았어. 네. 이거 너무 무난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박살나기를 원했는데. 다시 박살내보자. 막 버전. 김기범이. 슈퍼마켓에 김치찌개를 두고 왔는데 음식물 봉투를 좀 사볼까? 네, 이미 공개된 것도 있고 예고도 많이 나가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음악방송은 물론 있고 촬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신 만큼 TV에서든 인터넷에서든 어디에서든 저희를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준비 많이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곧 6시 정각에 공개될 동콜미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나온다. 우와, 이제 진짜 나오는구나. 오케이. 자꾸 쓰러지잖아. 스포달 언제까지 나와? 그러게. 언제까지 나와?